No. Your English is very good. Very funny. So, 가장 먼저 요 패턴 영어 책. 예. 이걸 내볼게요. Yeah. Beginner. Beginner for beginner. 그래서 이제 패턴 영어 책 중에서 우리가 질문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야. 사실 대화를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야. 외국인과 대화할 때 아니더라도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즐거우세요? 유쾌한 사람이야. 유쾌한 사람. 리액션이 좋은 사람. 리액션 좋고요. 응.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어때요? 그 사람 난데? 나만 해야 돼. 그 나는? 나만 해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은 뭘 해야 되죠? 경청. 경청하고요. 또요? 네. 리액션. 리액션 해주시고. 그리고요?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감해 줘. 잘 듣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듣고 있다? 맞아. 나도 그랬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질문. 그러니까 내가 막 나 요즘 운동 배워라고 하면 무슨 운동?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얼마나 자주 가는데 어디 다녀? 어머머 뭐 배우는데? 이렇게 해야지 듣는데 그냥 아니 갑자기 말 끊고 야 이제 내가 어디 갔냐 말이야 내가 가는데 어쩌고 조용 조용 내 얘기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야. 질문. 우리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질문만 잘해도 10분만 대화하는 거 문제가 없거든요. 오케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질문할 때 또 장점이 있어요. 질문할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돈이요? 돈 되는 영어로 대할 때 어려운 게 또 뭐예요? 영어로 대할 때 어려운 거? 네.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르지 않나요? 이어나가는 거. 네. 물어봤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새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날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할 줄 알잖아요. 보통 외국인들 질문을 받으면 자기 이야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How about you? 넌 어때? 그렇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날씨는 뭐 화창하고 좋아. 거긴 어때? 그렇죠. 이런 그럼 내가 질문을 연습하면서 답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적절한 질문 패턴 연습하고 내가 거기에서 이런 대답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훨씬 대화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책에 나온 거 가볍게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야. Are you interested in Instagram? Yes. Yeah, you search me. 첫 번째 패턴은요. 뭐뭐에 관심 있어? 그렇죠. 우리 할 줄 알죠? I'm interested in. Okay, I'm interested. I'm interested. 자 그럼 질문 패턴을 바꿔볼게요. 너 뭐뭐에 관심 있니? Do you interested in golf? Do you interested in? Do you interested in? 몸에서 막 어색함 밀려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Do you interested? Interested는 동사가 아니에요. 뭐 흥미 있는 이런 형용사 느낌이거든요. Interested. Are you? 괜찮아요. Are you interested? Okay,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그러면 너 뭐뭐에 흥미가 있니? 관심 있니? 응. 관심사를 물어보는 건 사실은 기본이죠. 응. 보통 고려한 뭐가 대화가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dogs? 그렇죠. 응.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개 키우면 개 얘기를 쭉 하면 돼요, 이제. 관심사만 맞으면 대화할 거 많거든요. 응.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너 K-POP에 관심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K-POP? 그렇죠. 혹은 요리에 관심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cook? 오케이, cook 요리하다, 요리사? Cooking. 그렇죠, cooking.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내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물어보시면 돼요. Yeah. Are you interested in music? Yes, I do. I love music. Are you interested in doing diet? Going on a diet. Going on a diet. 그렇지. Going on a diet. Are you interested in going on a diet? 그렇죠. I'm interested in going on a diet. 그렇죠. Recently, okay. I lose weight. You lost weight. Yeah. About 12. 12 kilograms. Yeah. You look so slim. I looks like
젓가락. 젓가락, chop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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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ok like chopstick. Okay, you look like chopstick. Yeah. Thin, very thin. 물어볼 수도 있어요. Do I look like chopsticks? Do I look like chopstick? 그래서 oh, of course, 하면서 이렇게. Shy, shy. 이번에는 언제 뭐뭐 했어요? 언제 뭐뭐 했어요? When did you? Perfect. Yeah! 그래서 상대방이 뭘 했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직업을 그만뒀어 하면 okay, really? 라고 해도 괜찮지만 물어보는 거 언제 당신의 일을 그만뒀어요? When did you finish? Quit. Your work? Your job. Your job?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화가 더 부드러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하셨어요? When did you? When did you?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넣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결혼하다가 뭘까요? 아, married. 네, 결혼하다라고 하면 get을 써보세요. Get married. Get married.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이 좀 더 상상되는데요. 그래서 결혼 언제 하셨어요? When did you get married? 상대방이 I'm married 라고 쭈르르 해가지고 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When did you get married? 그렇죠. 그럼 이제 그쪽에서 뭐 10 years ago, 2 years ago 하면 이제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결혼했어 몇 년 전에. 한번 해볼까요? I get married 3 years ago. Ago. 그리고 I got married. I got married. 과거니까 아. I got married. I got married 3 years ago.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가시면 돼요. 뭐 우리 남편 잘생겼어요 이렇게. I'm happy. 이렇게 가시면 돼요. Yeah. 그리고 when did you라고 했잖아요. Yeah. 과거에 언제 했는지 물어봤죠. 이번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요. Where? 그냥 뭐 하세요라고 늘상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어디서 뭐 하세요? Where do you live?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그렇죠. And where do you live, Suchi? When do you live? I live in Korea. Do you know Korea? Oh, yes. Yes, I do. Yes. 혹은 딴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그렇죠. 상대방이 뭐 하는 장소가 궁금하면 where 쓰면 돼요. Where?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live? 그렇죠. 자, 딴 것도 해볼까요? 예. 또 어떤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One kind of.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영화라면? 영화? What kind of movie? 그렇죠. 너는 좋아하니?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좋아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혹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What kind of... 아니? 맞아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Food.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이 계속 대화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가끔씩 옅다 던져주시면 돼요. 너는 어때? 요거 약간 습관 넣어 드려보세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h, I like Americano. I like Americano.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요. 어. 내 얘기에 충분히 들어갔다 싶으면 How about you? 아, 오케이. 그리고 제안할 수 있어요. 뭐뭐는 어때? How about? How about? 이번 주말은 영어로 볼까요? This weekend. 그렇죠. 이번 주말은 어때? How about this weekend? 혹은 자 동사를 쓰고 싶으면 ing형 됐어야 돼요. 응? 산책하다가 영어로 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덩어리 표현 외우기 힘들어요. 정답! Go for a walk. 그렇죠. 해산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ing형 틀어놔서 산책 가는 건 어때? How about go for a walk? Going for a walk. I'm going for a walk.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 요즘 몸이 좀 무겁고 좀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How about going for a walk?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How was? How was? 그건 뭘까요? 어땠어? 그렇죠. 응. 상대방이 뭘 했어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너 이거 하나 해볼까요? 아. 하루는 영어인 거죠? 하루? One day. 그렇죠. What about your day? 아, day. How about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그렇죠. 너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day? 아주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was your day? 혹은 나 어제 생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How was your day? 생일. 생일.
How was your day birth? 아니, How was your birthday? 그렇죠. How was your birthday? How was your birthday? 물어봐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지 않나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있으면 자랑이 안 나오잖아요. 자랑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요? Wow! How was your birthday? 그렇죠. Oh, how often?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I try to listen every day to music. Oh, yes. Every day. 자 그럼 이것도 볼까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세요? How often do? How often do you? 그렇죠. How often이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하신다고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How often do you play? 플레이가 아니고 스포츠. Workout. How often do you work out?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하지? I lost my weight. 나 살 빠졌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Oh, how often do you work out? 그렇죠. 혹은 외식하다가 볼까요? 외식하다. 먹는데. Out dinner. Dinner out. 먹는데 먹다. Eat. 나가서 먹어요. 이다. 그렇죠. 너 얼마나 자주 외식하니?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요가를 하나요? How often do you 요가 앞에는 뭐가 붙냐면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가는 그렇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가 주요가요. 그렇죠. 완벽합니다. How often do you do yoga? 좋았어요. 역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두요가. 그렇죠. 기억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두필라테스. 두필라테스. 아, 아. 그리고 공을 하는 스포츠는요? 플레이! 베이스볼. 플레이!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얼마나 자주 뭐뭐를 했나요? How often do you? 당신의 생일 어땠어요? How was your birthday? 넌 어때? How about you? 너 K-POP에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K-POP?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저 외국 사람 된 거 같은데요? 저 지금 너무 잘하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Yeah.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죠? 그렇죠. 하고 넘겨줘요. 그러면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부담을 덜고 okay. 내가 무기같이 갖고 있다가 대화가 좀 어색해진다. 물어보세요. 맞죠? Are you on YouTube? Yeah, YouTube? Yes. You search name 수지, 이수지. Suji, I'm going to look for you.